기준이라든가 PC 인증이라든가 조합 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증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단 한 개라 한 건이라도 잘못된 그 제재를 하게 되면 그 해당 물품이 아니라 모든 저희들이 제조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적격성 평가 신청 시 계약 6개월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공급권별로 상이하다 보니 많은 조달 기업이 이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횡령소유수 도입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1위 대가에 대한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지 않고 발주기가 맡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 시공자들 또는 계약 상대자들은 1위 대가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개발 이외에는 별도의 생산 공정이 필요 없어 직원 고용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준에 따라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점이 영세 중소기업에게는 커다란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모든 기업의 관심 사항이었던 그 부정당 거래 업체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완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보며 생긴 고충을 작성하여 큰 기대 없이 제출했는데 이렇게 당선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선이 돼서 우선 기쁨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현장의 작은 목소리가 크게 또 받아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조달 기업들에게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쁩니다. 앞으로도 조달 기업들의 발전에 함께하는 조달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저희 기업들이 조달청과의 어떤 계약에 있어서 부정당 거래 제재라든가 계약 보증금의 국고했던 기속, 그다음에 계약의 해지 여러 가지 이런 그 강한 규제들이 있는데 그 어떤 그 경중을 좀 고려해서 그 유무에 따라서 규제를 해주십사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반 납품이라든가 또 고의로 또 부정적인 어떤 이런 방법을 가지고 위반을 했으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한 중한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단순 그 관리 소홀로 인해서 어떤 인증을 놓쳤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경중을 좀 따져서 그렇게 해서 좀 규제를 완화해 주십사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달 기업에서 수요기간에 영업 시 수요기간은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물품을 등재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이 빠르면 3주이지만 지체되는 경우 3개월에서 6개월가량 소요되어 물품 납품의 지연 또는 수요기간과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스계약 체결 진행 시 행정소요수가 도입되지 않아서 공급권별로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합니다. 행정소요수를 도입하여 공급권별로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하지 않고 일정할 수 있도록 건의한 내용입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리 업체들은 을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하나의 정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정보가 서로 공개됐을 때 을은 부탁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지게 되거든요. 이 1위 대가 공개 자체가 저는 그 정보 공개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위 대가는 시공에 필요한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이 1위 대가에 담겨 있음으로써 시공 과정에서 발주기관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이 1위 대가가 작성 과정에서 잘못 작성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발주기관 내지 감리자들이 시공자들에게 1위 대가에 있는 내용을 시공에 담아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1위 대가는 공사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발주기관에서 물량력서를 제공을 해주고 그거에 맞춰서 입찰 가격을 작성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1위 대가 단위까지 내려갔을 때 이 공사비가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1위 대가는 공사비 산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위 대가가 정보가 공개가 된다면 시공자들 또는 계약 상대자들의
그런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을 기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분석관은 기술력 있는 국내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 생산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 규제로 인한 업체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 발굴에 커다란 동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기존의 물품 제조와 제조 방식이 달랐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의 제조 공장이 없고 대표자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대표자 혼자서도 제조가 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1인 사업자도 제조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조 요건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런 규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우리 중소기업들이 좀 더 R&D나 또 내지는 영업에 매진을 하고 더 수주 기회를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사용되고 특히나 항상 노심초사하는 이 우리 중소기업인들한테 기업의 리스크가 좀 더 감소가 돼서 그래서 더욱더 경영에도 더 매진할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사비 측면에서도 1위 대가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계약 상대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입찰 참여자들은 물량 약정 보고 입찰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입찰 참여자가 모든 공사비를 산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공사비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공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입찰 참여자는 더 세밀하게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규제 없인 한글은 기업 성장 열걸음!